KCC 스위첸 페스타 온 아이스 2010 다음 무대는 러시아의 일리아 쿨릭의 무대입니다. 네, 일리아 쿨릭 선수는 우리나라에 정말 팬이 많습니다. 네. 1998년 동계월드 금메달을 있으면서 정말 뛰어난 트리플 악셀을 구사를 하는 선수로 유명하죠. 일본 무대는 영화 분노의 질주, 도쿄 트립지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머스탱 니스모에 맞춰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데드롭 쇼인데요. 유연성과 힘이 느껴지는 그런 동작이었어요. 네, 러시아의 일리아 쿨릭 선수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네, 98년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바로 현역에서 은퇴를 했는데요. 오히려 그때보다 기술보다 오히려 그 표현력이 더욱 뛰어나진 모습입니다. 네. 자, 워낙에 기술적으로는 트리플 악셀 채공 시간이 긴 걸로도 유명한 선수인데요. 네. 일리아 쿨릭 선수는 우리나라를 몇 번 찾아서 우리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우리 팬을 엄마 같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잘할 때 칭찬해주고 잘 못할 때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네. 네, 그런 최고의 팬이 우리나라 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저 그만큼 전투력, 또 표현력 모든 것에 또 완벽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네요의 매드에 맞춰서 연기 보여줍니다. 일리아 쿨릭 선수 1998년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죠. 다양한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실력을 가진 리아 클릭 선수. 사실 그 현역 은퇴 이후 많은 팬들이 그리워했는데요. 이런 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죠. 네. 러시아의 일리아 콜릭 선수의 무대였습니다. 강한 듯 부드러운 듯 강약의 조화를 잘 보여준 그런 매력적인 무대였습니다. 정말 그 많은 매력을 발산을 했는데요. 네. 완벽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과 함께 그 자신의 모든 걸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표현력 또한 정말 완벽했습니다. 일리아 콜릭 선수가 우리나라를 찾을 때마다 우리나라 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잘할 때 칭찬해주고 잘못할 때는 괜찮다고 격려해주는 그런 최고의 팬들이 바로 우리나라 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김연아 선수가 참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러시아의 일리아 콜릭 선수